안녕하세요. 또아들맘입니다. 오늘은 단풍무늬 트웨이백의 바닥을, 타원형 바닥을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직사각형 바닥에서도 코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잠시 켰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지금 낮잠을 웬일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다 싶어서 얼른 카메라를 켰는데, 혹시나 코를 잡다가 우리 아이들이 깨면 조금 시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 직사각형 바닥에서도 동일하게 여기 옆라인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 구멍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실을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바닥에 뒤에 기실을 대어주세요. 이것도 이 타원형 바닥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개 전원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시면 이제 이렇게 대서 시작을 해주시고 가운데 구멍에 여기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요. 여기 구멍에 통과되는 바늘이면 어느 미리수의 바늘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3.5mm 요크 바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잡을 때는 작은 미리수의 바늘을 사용을 하시고, 이제 이 무늬단을 떠올릴 때는 6mm 바늘. 우리 처음에 단풍무늬 트웨이백 본 영상에서 이제 똑같이 그것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가운데 구멍에다가 실을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시고요. 이렇게 통과 하시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이렇게 끌고 오셔서 두줄 통과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구멍에서 두 개의 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제가 코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두 코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코도 두 코, 두 코, 두 코. 남은 세 개의 구멍에도 전부 두 코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리고 다음 구멍에도 하나, 둘, 다음 구멍에도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해주시면 요면에 지금 여기는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를 돌려서 이제 긴 직선 이렇게 긴 직선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코를 넣어주면 되냐면요. 한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요세 개의 구멍이 한 세트로 돼서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이런 식으로 한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같이 천천히 한번 넣어보실게요. 여기서 첫 번째 구멍에는 실을 끌고 와서 한 코. 다음 구멍에도 한 코. 그리고 세 번째 구멍에는 두 코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리에 두 코. 이렇게. 요네 개의 코가,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두 개. 요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가셔서 여기 직선, 마지막 여기 코너 부분 요 앞에 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보실게요. 여기서 하나, 둘, 여기 세 번째 코에는 두 코, 하나, 둘, 그리고 하나, 세 번째 구멍에는
다음 구멍에는 다시 또 하나, 그리고 거기도 하나, 다음 구두 그리고 요 마지막 세 개의 구멍에도 요 코너를 제외하고 세 개의 구멍이 딱 남죠? 요세 개의 구멍에도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직선 코너 모두 잡힌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코너를 돌아서 여기 코너 부분에는 두 코, 하나, 그리고 여기 저 부분 옆면에 이제 구멍에는 모두 두 코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다음 구멍에도 하나, 둘. 다음 구멍에도 하나, 둘. 또 하나, 구멍에도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코너의 구멍에도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이제 반대편에 여기 직선상도 여기와 동일하게 똑같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세트로. 하나, 다음 코에도 한 개, 그 다음 코에는 둘, 하나, 하나, 둘, 오케이. 다음 코에 다시 하나, 자, 이제 두개 넣을 차례죠. 또 다시 하나, 하나, 둘. 그리고 다음 다시 하나. 다음 구멍도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다음 구멍에도 하나, 하나, 둘. 이제 여기 남아있는 세 개의 구멍에는 모두 두 코씩, 여기는 지금 전부 다두 코씩 넣어줬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머지 전부 다두 코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 자, 코너 부분.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음 구멍, 마지막 구멍에도 하나, 두 코를 잡아주시면 이제 코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총 68코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코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둘, 넷, 여섯,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스물. 둘, 넷, 여섯, 여덟, 서른. 둘, 넷, 여섯, 여덟, 마흔. 둘, 넷, 여섯, 여덟, 쉰. 둘, 넷, 여섯, 여덟, 스물.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하면은 68개의 코가 모두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이 우리 그본 영상에서와 똑같이 여기서부터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 또 그대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가셔가지고 짧은뜨기 총두단 뜨고 시작했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짧은뜨기를 두단 뜨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무늬단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짧은뜨기 단, 무늬단, 짧은뜨기 단, 무늬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코 잡으시면 총 68코라서 아마 타원형 바닥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바닥에 저번에 이제 정사각 바닥과 동그란 바닥은 완전 가방이 모양이 다르게 나와서 제가 그 뒤로는 웬만하면 다른 바닥을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게 코수가 지금 워낙에 많은 가방이라서 그러니까 이 굵은 실에 비해서 코수가 많은 편이라서 그냥 이것도 무난하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올라가질 걸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오므라들지 않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펴질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윗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거의 같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짧은뜨기 쭉한 바퀴 뜨시고 다시 두 번째 단도 짧은뜨기 한단더 떠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늬단 짧은뜨기 단 무늬단 짧은뜨기 단 무늬단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방을 이제 완성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코너 부분과 여기 코너 부분에 이 선에서는 전부 다두 코씩, 두 코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코너 부분에 여기 이 구멍을 제외하고 양쪽에 여기 직선상에 있는 구멍에 15개의 구멍이에요. 그래서 총 5세트가 나올 거예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세트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두 코씩 넣으시고, 하나, 하나, 둘, 다섯 세트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여기, 요 코너와 코너 구멍, 여기 마지막 구멍, 여기는 전부 다두 코씩. 그리고 다시 여기, 요쪽 면에서는 여기와 동일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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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하나, 둘, 이렇게 쭉 넣어주시고, 여기 이제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구멍에 모두 이제 또두 코를 넣어주고, 두 코를 넣어줘서 빼뜨기로 연결하신 다음, 그다음부터는 여기, 우리 단풍무늬 2웨이백 이 가방과 동일한 방법으로 떠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쁘게 완성하셔서 올 가을 정말 너무나도 예쁘거든요. 제가 일단 지금 요 핑크 색상은 이제 제가 인디 핑크 색상은 제가 들고 다니고 있고 처음에 이제 인형 영상에서 만들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만들었던 이 오트밀 브라운 색상이었나? 예. 이 색상은 지금 선물로 주고 없어요. 근데 너무 이제 좋아하셨거든요. 예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만드세요.